대구시가 군위군에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이후 안정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SMR은 쉽게 말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인데 환경단체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상용화된 적이 없는 시설이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군위 첨단 산업단지 내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짓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달 17일. 위치는 군위군 소보면 일대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 주민들은 살아야 안 됩니까? 주민들부터 먼저 내보낸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 환경단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줄곧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도 가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도 상용화한 적 없는 실체 없는 사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방의 전력 공급용이든 뭘 하든 간에 해야지 말이 되는데 아직 원자로 조차도 안 돼 있고 사진을 일단 찍어두고 그랬을 것을 하나의 자신의 치적으로 쌓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미국의 유타주가 SMR을 지난해 폐기를 하고 재생에너지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발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또 어떤 실증이나 사업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은 SMR이라는 것을 전력계획에 용량까지 명시해서 담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황당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대구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고가 날 확률이 거의 없다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MR이라는 것은 지하 40m에 건설합니다. 그 상부는 그 SMR 운용하는 회사 건물이 들었습니다. 낙동강물 그 배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항률 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위험도가 10분의 1, 사고 날 확률은 15분의 1. 대구시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위가 적정 부지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